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포천시 백영현 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외국인 이주민 여러분, 저 포천시장 백영현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예, 고맙습니다. 또 이 기쁜 자리에 우리 신상로, 저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근데 제가 소독자 할 때부터도 인연이 있어서 그 이 자리에 뵙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윤중식 경기도의회 의원님, 또 손세화 의원님 또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국인 대표로 방글라데시의 소헬라나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스리랑카의 자나카는 제가 또 인도의 비투, 또 네팔의 라주, 그렇죠? 이렇게 네 분하고는 같이 식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고 고맙습니다. 2022년도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포천에는 약 2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인구 비율로 보면은 약 13%에 가까운 수치죠. 우리 경기 북부에서는 아마 첫 번째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렇게 저희 시에 거주하는 그런 자치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우리 포천시가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 외국인 주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래서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1월 1일, 지난달 1일이죠. 우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팀을 새로이 신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천시는 또한 여러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우리 찾아가는 한국어 학습이라는 사업과 또 외국인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함께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각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를 풀고 한데 어울리면서 어렵고 낯선 감정을 친근함으로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포천시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을 환영하고 가족처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진정한 우리의 주민이고 이웃입니다. 오늘 기쁜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내년 2023년 기면연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더 큰 포천을 만들어서 더 큰 행복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개회사를 해주신 우리 백영현 포천시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